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툴타임 크리타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예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리타 프로그램의 여러 도구를 이용해 드로잉하는 방법과 결과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의 컨버터블 컴퓨터, 2인원 노트북이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이 강의는 크리타 공식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크리타는 컨셉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텍스처 아티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오픈소스 페인팅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툴 사용과 함께 크리타에서 설명하는 크리타의 특별한 기능인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브러쉬 손떨림 방지, 팝업 팔레트, 브러쉬 엔진, 둘러싸기 모드, 자원 관리자의 기능도 함께 배워봅시다. 먼저 크리타를 설치해봅시다. 구글에서 크리타.org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배너에 들어가서 윈도우 설치판 64비트 버튼을 눌러서 설치해줍니다. 실행 파일을 눌러 크리타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라이센스에 동의해줍니다. 넥스트 인스톨. 크리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크리타를 처음으로 실행하면 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새 파일을 눌러서 드로잉할 도화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문서로 이제 원하는 크기를 픽셀이나 밀리미터 이렇게 원하는 단위로 도화지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디자인 템플릿에 있는 A3 가로방향 템플릿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누르고 이서식 사용을 눌러주면 A3 사이즈의 템플릿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A3로의 템플릿으로 도화지를 만들고 나면 레이어가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레이어 1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흰 색깔의 A3 사이즈의 레이어고 레이어 2는 그 레이어 1 위에 투명하게 씌워진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2에 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흰색 도화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나중에 편집이 용이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타에서는 레이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벡터 레이어라는 것을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벡터 레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칠하기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벡터 레이어를 선택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브러쉬 도구로 이 레이어에 칠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뜨는데 칠하기 레이어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칠하기 레이어에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이름이 자유형 브러쉬 도구인데 이 도구를 통해서 벡터 레이어에 그릴 수 없는 이유는 벡터 레이어에는 벡터를 이용한 브러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브러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벡터 레이어에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 도구의 이름은 서예 도구입니다. 서예 도구는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벡터 레이어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벡터 레이어 말고 칠하기 레이어에다 이 서예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벡터 레이어가 생기면서 칠하기 레이어에는 사용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브러쉬는 벡터 레이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구 중에서 어떤 게 벡터를 사용하는 거고 어떤 게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는 이 레이어에 직접 그려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가 삭제되면서 그렸던 그림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 없애고 여기에 있는 도구들을 하나씩 사용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 레이어 하나랑 칠하기 레이어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 칠하기 레이어로 해두고 한번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여기에 있는 도구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구는 타원 도구입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원하는 모양의 타원을 그릴 수 있는데 만약에 정딱 맞는 원을 그리고 싶을 때는 이 시프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딱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그려볼 거니까 먼저 색깔은 고급 색상 선택기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색상을 원하는 대로 골라서 설정을 한 다음에 해바라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원으로 바뀌죠.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좀더 가운데에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도구는 선 도구입니다. 이선 도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바라기에 동그란 부분을 그려주고,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 도구도 마찬가지로 타원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원하는 모양의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정사각형을 원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시프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으로 한번 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구의 이름은 폴리라인 도구인데 설명에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단추를 클릭하면 폴리라인을 종료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도구는 이렇게 점으로 직선을 그려주는데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그 마지막 점으로 해서 이 도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각형 도구도 비슷한 게 대신 이 다각형 도구는 시프트 키를 누르면 이제 다각형을 종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라인 도구와 똑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 있는데 단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 이렇게 처음에 눌렀던 점과 이어지면서 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차이가 있고 이걸로는 한번 이파리를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도형이 돼서 이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해바라기 이파리는 그 다각형보다는 좀더 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이 도구는 자유형 분모 도구라고 해서
내가 그리는 대로 만들어지는 이 곡선을 좀더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면을 키우고 줄이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마우스의 휠로도 키웠다, 줄였다, 확대 축소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레이어를 옮기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커서가 손바닥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각도가 너무 기울어졌을 때딱 0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래에 있는 각도 버튼을 이용해서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통해서는 이렇게 45도씩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럴 땐 직접 타이핑을 해서 각도를 맞추면 됩니다. 00으로 하고, 일단 우선 이 파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린 곡선을 좀더 부드럽게 일반 브러쉬랑은 좀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번 일반 브러쉬를 그려볼게요. 약간의 정돈됨의 차이가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SVG 텍스트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텍스트 편집하는 창이 뜨는데 이걸 눌렀을 때 벡터 레이어가 생기는 걸 보니까 이 텍스트를 사용하는 건 벡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사용해 보면서 뭐가 벡터를 이용했는지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텍스트에 서체를 한 다음에 글자 색도 바꿔서 크기는 18로 해서 한번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바라기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옮기고 싶은데 안 옮겨질 때는 여기에 이 모양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로 누르면 이 벡터로 이루어진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옮기고 이 선택 도구는 여기 칠하기 레이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직접 해보면 이렇게 벡터 레이어에서만 작동한다고 이게 창이 나옵니다. 이툴 창에서 위에 있는 4개는 벡터 레이어에서 쓸수 있는 건데 한번 이 레이어의 순서를 맨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 회바라기에 잎을 그려보겠습니다. 벡터 레이어에서 쓸수 있는 서의 버튼으로 노란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모양 편집 도구를 누르면 이렇게 점이 발생하는데 이 점을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 서예에서 그렸던 곡선들이 이렇게 수정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펜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벡터 레이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대로
꽃잎을 만든 다음에 아까 선택했던 이 모양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바라기에 이 잎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채우기 도구로 한번 이 줄기를 초록색으로 채워 볼 건데, 크리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팝업 팔레트를 띄울 수 있는 거였는데, 마우스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브러쉬들과 이렇게 색깔 팔레트가 이렇게 뜰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마우스를 이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팝업이 뜰수 있는데요. 여기서 초록색으로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여기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방금 채워지지 않은 거는 이게 제가 지우개를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이렇게 색깔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빠르게 팝업을 키워서 색상을 바꾸고, 이렇게 누르는 것으로 색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다중 브러쉬 도구는 이게 화면을 4분할해서 대칭적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거를 키우고, 만약에 여기다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4로 나눠서 이 대칭인 부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잠시 이 친구들을 꺼트린 다음에 이렇게 대칭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것도 설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잠그고 모든 아까의 레이어를 키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중에 여기 베지어 곡선 그리기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는 베지어 곡선의 그 특징을 이용해서 이두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건데, 이 곡선은 베지어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선택할 수 없는 곳을 모아서 벡터 레이어에서만 작동하니까 벡터 레이어에서 한번 그리고 얘를 한번 이걸 누르면 오! 이걸로도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네 개를 사용하려면 벡터 레이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저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저장은 이 파일에서 이제 저장으로 가서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들어간다면 이렇게 파일이 뜨는데, 여기서 이름은 원하는 이름으로 한 다음에 파일 형식에서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기본으로 크리타 문서부터 해서 이렇게 이미지 그리고 브러쉬가 있는 이유는 또 이게 자기가 원하는 브러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그 크리타의 장점 중에 하나인 다른 사람들이 만든 브러쉬나 기능들을 추가해서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고, 이렇게 다양한 확장자들이 있고, 저는 이제 가장 흔한 JPG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품질과 이제 옵션을 정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크리타 파일로도 남기고 싶으면 여기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저장 완료됐다는 화면이 뜨고,
이걸 줄여보면 이렇게 크리터 파일 과 이렇게 해바라기 JPG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린 작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크리타의 사용법과 저장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못 알아본 것이 있는데 자원관리자에 있는 이 다른 아티스트가 만든 텍스처 뭔가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자원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트팩과 이렇게 브러쉬를 다운받아서 내 크리타에 적용시키면 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런 브러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타의 설치와 드로잉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까지 사용해보았습니다. 크리타에는 오늘 사용해본 것 외에도 많은 툴이 존재하고 자원관리자에서 다른 사람의 툴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사용한다면 무료로 오픈소스 드로잉 프로그램으로도 멋진 드로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타 홈페이지에 가면 갤러리와 포럼을 통해 크리타로 만든 멋진 드로잉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리타 튜토리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